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목포 유튜브 페스티벌의 목포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목포 여행을 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 목포입니다. 2021 전국국제수목 비엔날레의 모습입니다. 노족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 수목 화가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멋진 목포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이지요. 목포 구미가 보이고 계십니다. 미술관에서 비엔날레를 관람했습니다. 비엔날레관입니다. 남도 작가들의 수목 작품들을 멋지게 보고 계십니다.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갓바위에 갔습니다. 천연기념물 500호인 갓바위입니다. 남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갓바위로 갔습니다. 갓바위는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탐방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신이 내린 조각품 같은 갓바위를 보고 계십니다. 유달산에도 올랐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김내원님 주연으로 롱 리브 더 킹의 영화 촬영지여도 유명합니다. 유달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꽃길을 걸었습니다. 장군님의 동상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유달산은 둘레길에서 많은 전설들을 들었습니다. 목포 시내를 바라보고 있지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목포 낙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뻘낙지 요리 전문점이 있지요. 기강을 보강하는 목포 음식입니다. 반찬들이 보이시지요. 낙지 비빔밥입니다. 아들이 국물을 먹으면서 맛있어 하고 있습니다. 골목 여행도 예술이 되는 목포입니다. 길거리 미술에도 많은 예술혼이 보입니다. 예술촌 무인카페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길거리 예술에도 예술혼이 보입니다. 행복이 기적처럼 쏟아졌습니다. 달성사의 모습입니다. 보물 2011호 삼종상과 시황상을 보유하고 있는 절입니다. 범종각의 모습입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보물 2011호를 보유하고 있는 절입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공룡화석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세계에서 단 두 점이 있는 화석이지요. 공룡화석을 보고 계십니다. 벚꽃이 화려한 전시장을 들어갔습니다. 공룡화석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각 전시장에도 갔습니다. 분수가 뿜어내는 야외 전시장도 정말 좋았습니다. 동물나라의 공룡화석들을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운행했던 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국적인 정치의 카페에도 머물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국적인 카페입니다. 번쩍번쩍 등불이 정말 좋았습니다. 목포 지정의 우수 숙박업소에도 머물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어주시는 주인장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목포 지정한 우수 숙박업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포를 여행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의 도시 목포입니다.